화면에는 한줄 정리만 보이니까는 필기한 종이 동시에 보면서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3강의 예제부터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이 파업에 들어가서 되게 잘 뛰었었던 시즌이었는데 뛰지 못하게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별로 중요할 건 없고 나온다고 하면 그냥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서 배울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 2번 문장에 관계부사 when 나오는 거? 이유를 수식해주는? 그거 조심하면 되고, 5번 문장에 was asked라고 지금 수동태 형태로 돼 있는 거. The famed 유명한 히터 타자인 켄 그리피라는 사람이 질문을 받은 거니까는 지금 수동태 형태인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업하다라는 뜻이 뭐냐? 고온. 스트라이크. 그쵸? 그래서 스트라이크 넣으면 되고. 어우, 종이가 무거워. 많아가지고. 그다음 1번. 이거 출제될 지문 중에 하나인데 출제될 만한 거에 내가 별표 쳐줄게. 한줄 정리에 별표 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출제될 만한데 왜냐면 학생이랑 문학과 관련된 글이기 때문에 일단은 빈칸부터 채워볼까? 학생들은 얘들아 텐드 투하면 무슨 뜻이냐? 모모하는 경향이 있다잖아. 텐드 투 부정사가 그쵸? 근데 tend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를 부정하려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 to 부정사 왼쪽에 not이나 혹은 뭐 붙여도 돼? never를 붙이면 되거든. 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해석하면 돼. 학생들은 경향이 있다. 근데 어떠한 경향이 있는 거야? 완전한 문학을 not to read니까 읽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거죠. 뭐 하려고 하면서 look over 이게 훑어보다라는 뜻이야. 훑어보다. 훑어보려고 하면서, 근데 뭐를 훑어보냐? 본문상의 표현에 따르면 인터넷에 있는 그 8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summaries를 염두에 두고 쓴 거거든. 요약문을 찾아보려고 하면서 되냐? 이게 결국 이 지문에서 하고 싶은 얘기죠. 학생들이 책은 안 읽고 요약문이나 찾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두 개잖아. 읽고 쓸수 있는 능력에 수능에도 출제되는 단어거든. 중요하니까 나 빨간색으로 써볼게. 어떻게 읽어? 읽고 쓸수 있는 능력? Literacy. 읽을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되냐? 형용사로는 어떻게 써? 읽고 쓸수 있는 literacy. 이게 읽고 쓸수 있는이라는 형용사 형태다. 얘 수능에 출제된다. 수능에 출제되고 고3 때 되게 많이 나오는 지문이다. 우리나라는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이 되게 높잖아. 문맹률이 낮잖아. 거의 모든 사람이 읽고 쓸수 있죠. 외국이랑은 다르게. 문학이나 문헌이라는 뜻은 뭐야? Writer. 그쵸? Writer. 문학이나 문헌. 되냐?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을 보면 6번이랑 8번. 6번 같은 경우에 that consensus. 그러한 합의에서 따와서 이걸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고. 8번 문장도 내가 if not이 함축하고 있는 거 써놨지. 얘도 문장 삽입 문제 정도로 출제될 수 있는 거. 이건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문이 좋기 때문에. 혹은 인명 요구는 문제 치사하게 나잖아. Literacy랑 Literature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거든.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얘도 사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문법적으로만 조심하면 될것 같거든. 내용은 너무 쉬우니까 우리 한번 빈칸부터 채워보면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쿠킹도 또한 뭐라는 거야? 예술이라는 거야. 근데 왜 예술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뭐를 주기 때문이야? 다양한? 그치? 이모션스를 주잖아. 막 화도 나게 하고 뭐 본문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이모션 이렇게 A에게 B를 주다.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는 그 예술이라는 거죠. 얘를 만약에 굳이 출제를 한다면은, 아, 이거, 이 표현이 어려울까봐 넣어놨거든. No less than. 이게 무슨 뜻이냐? 1번 문장의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 나오거든. 그쵸. 무엇무엇과 마찬가지로. 이 표현이 헷갈릴까봐. 나 이런 표현 헷갈리거든, 맨날. 이런 표현 조심하라고. 얘를 굳이 선생님이 출제하시면은 내가 봤을 때는 더럽게 어렵게 낸다 하면은 주관식으로 출제하시겠죠.
주관식에 내가 아마 3번 문장을 넣어놓지 않았을까 싶거든. 이 3번 문장은 두 번째 줄에 end 보여? in so far 왼쪽에? end 보이지? 그 등이 접속사를 사이로 to the extent that이랑 in so far라는 부사 절이 두개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구조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거든? 나 같으면 이런 집은 안낼것 같긴 한데. 안 나오기를 바래야죠. 그래도 한번 보세요. 주요 문장에 내가 3번 문장은 넣어놨을 테니까. 되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거 대동사가 나오거든? 2번 문장의 세 번째 줄 보면 그 does. 이 does가 받는 동사가 뭐였냐? 사랑의 노래가 그러한 것처럼. 그쵸? touching이었나 봐, touching. 그래서 이거 does를 뭐 is로 바꾸면 안 되는 이런 대동사 문제가 입명력에선 출제될 거거든. 이번에 그거 나온다고 얘기 안 했지? 뭐그 문법 5개 붙이는 거안 나온대? 그러면 다행이네요. 되냐? 이건 뭐 넘어갑시다. 이거 이 지문도 별표 하나인데 이 지문은 어떤 문제로 출제될 것 같냐면 순서배열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서. 여기 써놓을까? 순서라고까지? 순서배열 ABC 있지? 걔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2번 문장 주요 문장 있지? 걔가 주관식으로. 주요 문장에 분명 넣어놨을 거야. 왜냐면 2번 문장에 동사가 have influence on이란 표현이잖아. 이런 거 입력력을 미치거든.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러한 단어 표현을 그냥 덩어리로 외워라. Have influence on 어디 어디에 영향력을 미치다. 되냐? 이것도 한줄 정리한 거 보면 멜라토닌은 수면 자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올림픽 100m 경주로 비유하는 건 뭐냐? 본문상에서 잠이죠, 잠. 몇번 문장을 보면 그걸 알수 있어? 3번 문장. Think of ASB 보이지? 잠을 올림픽 100m 경주로 생각해보자. 즉,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출발 심판의 시작 목소리는 뭐야? 그죠, 멜라토닌인 거. 심판이 경주에 참여하진 않잖아. 그거를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멜라토닌이 결국엔 잠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이 코럴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가 않잖아.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나오거든? 이게 명사로는 울타리라는 뜻이 있는데 동사로는 울타리 안에 넣다, 가두다. 이게 뒤쪽에 또 나와, 한번 더. 어딘지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이 단어 조심해라. 코럴, 울타리 안에 넣다, 가두다. 되나요? 5번이랑 6번 문장 보이냐? 5번, 6번? 거기에 3번 형광펜으로 the timing official이랑 this analogy 있지?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순서배열 정도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되냐? 그 다음, 4번. 이 지문도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한줄 정리만 보면 될것 같다. 실험실에서 조수의 우연한 실수를 혁신으로 바꾼 셜먼이잖아. 어떤 물질이 어디에 묻냐? 그쵸? 2번 문장에 따르면 her new trainers 운동화에 묻었는데 아무리 닦아내려고 해도 닦아내어지지가 않죠. 이거 혹시 속담 문제로 출제될 수 있어서 내가 밑에 속담을 적어놓은 거거든? 전화위복이라는 게 처음에는 불행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복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를 채우면 되냐면 배드럭이죠. 나쁜 운이 종종 굿럭, 행운을 가지고 오기도 한다. 즉, 뉴 트레이너에 묻었던 그 스테인, 오염 물질이 이노베이션의 실마리가 된 거잖아. 미스포춘, 역시 불행이라는 게 턴스 인투, 뭐로 바뀌냐면은 블레싱.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배드럭이랑 미스포춘이 본문상에서 구체적으로는 그새 운동화에 묻은 그 오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얘도 블레싱즈라고 쓰면 되거든. 보면은 얘들아 축복은 축복인데 디스가이즈 하면은 변장이란 뜻이 변장. 변장한 축복이라는 거는 결국 겉으로 보기에는 축복이 아닌 것 같은데 축복이라는 거거든. 선생님이 만약에 스파이더맨으로 변장하면 선생님 스파이더맨이냐 이화냐? 변장을 해봤자 나는 그대로 본질은 이화잖아. 그냥 똑같은 거야.
축복이 변장해봤자 결국엔 축복이라는 거. 속담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나쁜 줄 알았던 게 좋았던 거로 바뀌면 그거 선택지로 고르시면 돼요. 속담 문제로 출제되면. 그 다음 얘도 참 얘는 그냥 그거 조심하면 될 것 같은데 3번이랑 7번에 연결어 뭐야? So eventually? 그런 거 연결어만 조심하면 그렇게 어려움 없을 것 같아. 이지문도 한 줄 정리하면 삶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 역시나 그쵸 표류하는 드리프팅 표류하는 배에 비유하잖아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야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죠 이리저리 어라운드 이리저리 표류하지 말고 되냐 그 다음 이지문 같은 경우에는 뭘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5번 문장이 왜냐면 인명욕에서 좋아하는 패턴이 그거야 When it comes to 보여? When it comes to를 다 따로 둔 다음에 순서 배열, 어순 배열하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거든 그 다음에 만약에 단어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면 predict라고 쓰겠죠 왜냐면 When it comes to가 전치사인데 이거 전치사인지 모르면 애들이 어떻게 써? When it comes to predict라고 써서 완전 다 감점시킬 가능성이 있거든 무슨 말인지 되죠? 이거는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혹은 어휘 문제로 출제되면 6번 문장이 두 번째 줄 보여? less and less difference 점점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less and less를 뭘로 바꿔? more and more 이거는 내용만 확인하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1번 문장 1번 문장이란다 이 한 줄 정리 보면 nationality 국적이라는 게 doesn't matter 뭐하지 않다? 중요하지가 않다 이게 in ing 표현이거든 어떻게 하면 돼? 대표동사 오른쪽에 있잖아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대에 회사의 행동을 뭐 할 때? 그치 predicting으로 나는 했어 예측할 때 혹은 deciding? determining으로 써도 되겠다 결정할 때라고 하면 determine, e 빼고 ing, predicting 혹은 determining 혹 이거는 문법 문제로는 무조건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니네 작문할 때 어려울까봐 넣어놓은 거거든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이거 1번 문장에 나오잖아 보여? 우리가 multinational firm이라고 부르곤 했던 used to, 뭐야 동사 원형 형태인 것까지 넣어야 돼 전자와 후자라는 표현은 몇 번 문장에 나오냐 3번 문장이 뭐야? The letter? 얜 수능의 순서별 문장 삽입 문제로 나오는 표현이야. 정말 중요해. 전자는 뭐야? Former. 그 다음 후자는 N. The letter.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전자와 후자가 무슨 표현인지 알지? 그 다음. 얘도 되게 쉽다. 일단은 한 줄 정리 보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뭐를? 어떻게? take credit for 무슨 뜻이야? 그래서 칭찬을 받다 공로를 받다잖아 credit이 우리의 성취 성과나 성취에 대해서 어떻게 공로를 받아들여야 될지 모른다는 거야 경시하다 과소평가하다 본문상에서 나오는 건 down play고 그 다음에 under estimate 같은 류의 단어고 과대평가하다는 overestimate 이 지문에서 이 지문도 사실은 정말 어렵게 내면 5번 문장 있죠 What is it that makes us uneasy 이거 이 부분이 그 주관식 이 문장이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그거 조심하면 되고 어휘를 중요한 걸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4번 문장의 그 downplay 경시하다 이런 단어가 underestimator 같은 걸로 바뀌어서 출제하거나 underestimator랑 overestimator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다른 단어는 뭘로 바뀔지 몰라도 원만 인지해도 되냐? 그런 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이런 쉬운 지문 있잖아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아는 이런 지문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출제되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얘도 딱 보면 5번 문장이 주관식으로 나오기 너무 좋네 동명사 주어에다가 사역동사까지 나오고 CM 형용사 표현을 아는지
너무 괜찮은데 이것도? 이것도 주요 문장에 분명 들어가 있을 거다. 3번 문장 한줄 정리 보면은 속도를 낮추라는 거죠. 늦추라는 거죠. 너가 말할 때. 근데 왜 늦춰야 돼? 더 많은 attention? 집중 혹은 관심과 respect? 존중을 얻기 위해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답은? 이 지문도 되게 괜찮아. 일단은 인명여고에서 문법 문제로 출제된다고 하면 그 1번 문장에 주절의 주어가 expert잖아. 주절의 동사가 or인데 얘를 being으로 바꿔버려서 출제할 수 있거든. 인명여고는 그런 문제 많이 내. 주절의 동사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류 조심하면 될것 같고, 얘도 3번이랑 5번에 나오는 but이랑 so 같은 거, but 같은 거를 뭘로 바꿀 수 있어? yet이나 however, still. 하지만과 관련된 연결어 다 알면 되고. 되냐? 이 so 같은 것도 therefore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잖아. 연결어는 거의 그대로 출제 안 되고 바뀌어서 출제되니까 이와 같은 문법에서 연결어 한번 보고 들어가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는 뭐 이유가 뭐냐? 어떤 전문가보다도 부모가 결정권자래. 왜 그런 거야? 그 이유가 몇 번에서 나오냐? 7번이죠, 그쵸? 더 나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죠.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즉, 가정사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얘도 뭐 그냥. 그리고 그냥 사진 많이 찍으라는 거죠. 얘도 너무 좋죠. 얘를 출제한다면은 얘도 별표 하나. 얘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얘 되게 보면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보면, become, be addicted to, 얘 동명사랑 투부정사 표현에 내가 넣어놨나? be accustomed to 쪽에? 기억이 안 난다. 여하튼, be addicted to의 to도 전치사니까 뒤에 pre-절빙을 pre-절보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병렬되는 거 자체가 photography라는 명사랑 오른쪽에 있는 pre-절빙이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문법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 혹은 연결어도 2번이랑 5번 보여? However, but 이것도 둘다 but으로 바꾸든지 yes로 바꾸든지 둘다 however, but으로 바꾸든지 둘다 상관없거든.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도 있고, 만약에 주관식 너무 좋죠. 4번 미치는 거잖아. 이거 인명여고가 so that 부분 거기다 bbg ing까지 들어가고 have not had 너무 좋다. 4번 무조건 이건 주관식이다. 나 같으면 무조건 내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저는 이 문제 낼때이 4번 문장을 주관식으로 출제하겠습니다. 되냐? 이것도 더비더비 이거 미치죠, 인명여고. 어? 이거 6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5번 문장이 너무 중요한데 얘는 문법 문제로 출제된다기보다는 이 5번 문장이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얘 보면은 내가 여기 22년 고2 3월 20번 지문이랑 21번 지문이랑 연계된다고 했잖아. 이거 한번 할때 생각해봐. 이거랑 지문이 비슷할 거거든? 얘는 지금 그냥 평서문으로 내가 써놓은 거거든? 그들이 더 많은 노출을 받게 되면 다양한 문화적 패턴에 대해서 학교에 다니는 동안. 주절이죠. 그들은 전환을 만들 것이라는 거죠. 성인으로서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전환을 만들 거라고 해서 successfully가 수식해주는 게 뭐야? make잖아. 그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건이 굵은 글씨로 써진 거니까 앞에 더 붙인 다음에 비교급 exposure 쓰면 되죠. 이거 그리고 뒤에는 어떤 형태로 쓰면 되냐? 그대로 they receive 그대로. 그다음에 뒤쪽은 다시 더이 굵은 글씨 쓰면 되죠. more successfully 따라오고 있냐? 그 다음에 뒤에는 그쵸? they will make the transition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주관식 한 4번으로 나오겠다. 이거 맞춰버리면 어떡하지? 문제 유출로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한글 뜻은 어떻게 쓰면 돼? 그들이 더 많이
노출될수록. 노출될수록 혹은 노출을 받을수록 직역하면. 그 다음에 그들은. 그쵸, 더 성공적으로. 그쵸, 전환할 것이다. 대형. 그 다음 이것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5강. 5강 예제인데 굳이 안 나올 것 같거든? 난 낸다고 하면 거기 위에도 썼겠지만 순서별이랑 문장 삽입이야. 내용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혹은 3번 문장 보여? Those beliefs? Those beliefs 보여? 이 3번 문장이 순서별 문제로 나오면 조금 맞추기 힘들겠다. 위쪽에 있으니까. 되냐?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관련을 찾는다는 거냐? 뭐 넣었어? 어떠한 단어 넣으면 될것 같은? 나 분명 본문상에서 찾아서 넣었을 텐데. Existing이라는 표현 나오지 않냐? 아닌가? 고3 지문까지 짬뽕이 돼가지고 지금 헷갈리고 있나 보네요. 아, 맞네. 그 5번 보면은 여하튼 기존의 믿음이에요. 기존. 기존의 믿음. 이 기존이라는 형용사 뜻은 existing 혹은 pre-existing. 얘 읽다 보니까 요약문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겠다. 40번의 모의고사처럼. 그러면 이 표현이 나올 것 같아. A랑 B의 빈칸 중에 하나로. 그 요약문에 A랑 B 둘다 넣어야 되잖아. 이거 내용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응?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니네가 이미 갖고 있는 이야기에서 그 패턴을 찾는다는 거야. 내가 하는 이야기. 이거는 모의고사 21번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 다음 학업 능력은 영어 표현으로 뭐냐? 그렇죠. Academic ability. 복수로 쓸게요. 지능. Intelligence. 학업 능력과 지능을 혼동하면서 교육 시스템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점이죠. 왜냐면은 8번 문장에 보면 어때? 많은 학문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발견해내지 못하잖아. 그들이 어떠한 다른 능력이 있는지 궁금만 하게 되고 다른 능력은 잘 모르게 된다는 내용이겠죠. 얘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문에 뭐 특징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 이 지문은 별표죠. 별표. 별표. 일단 한줄 정리하는 거 보면 그거 대표 동사 오른쪽 파트에 impact on이라는 표현 기억나? impact, effect, influence on.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는 나돌리랑 but이거든? 그 influential이 얘도 영향력 있네. 영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영향이죠.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의 영향력이다? parents니까 부모? 뿐만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 food? 마케팅이. 해석하면 부모뿐만이 아니라 식품 마케팅에 영향력 있는 영향. 이상하긴 한데. 근데 무엇에 미치는? 우리의 음식에 뭐에 영향을 미치냐? preference, 선호에 미치는. 되냐? 보면은 여기서 부모가 영향력을 갖는다는 건 몇 번 문장을 보고 알 수 있어? 4번 문장. Parental key influence in the early development of food preferences. 초기 어릴 때는 부모가 되게 중요해. 그래서 보통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너네도 좋아하거든? 부모님이 치킨 좋아하면 너네도 치킨 좋아하고 한식 먹으면 한식 먹고? 보통 그렇더라고. 그쵸? 번데기. 그 다음 우리 음식 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중에는 5번 문장. Food marketing. 프로모처 하죠. 나중에는 니네 광고 보고 먹잖아. 광고 보고. 어? 엽떡, 불닭볶음면 다 그런 거죠. 뭐. 되냐? 그 다음 얘도 참 한 줄 정리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얘도 딱
이대로 내가 보기엔 선택지에 나올 것 같거든. 주제 제목이 오지 문제로. 가끔씩 한 줄 정리한 문장이 그대로 선택지에 출제되기도 해. 다양한 디펜시브, 방어적인이라는 형용사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알고 있으면 어때? 이게 요약문으로 출제돼도 선택지에서 답을 고를 수 있겠죠. 다양한 방어적 전략이죠. 이게 와일드 비스트라고 읽기도 하고 밀더 비스트라고 읽기도 하더라고. 여튼 영향이죠, 영향. 근데 뭐에 대한? 그것에? 프레데터, 포식자들에 대한. 근데 포식자가 구체적으로 7번까지는 뭐가 나오냐? 사자가 나오다고 8번에서는? 들깨랑 하이에나가 나오죠. 사자 같은 경우에는 숨어서 사냥하잖아. 7번 문장에 따르면 When it is hidden. 숨어있을 때 위험하니까는 사자는 지켜보는데 8번 문장에 대조적으로 그 영양들은 들깨랑 하이에나는 안 쫓아다녀. 왜냐면 그들은 공개적으로 사냥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런 다양한 방어 전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뭐 발구르기, 킁킁거리기, 다가오면은 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Creating a pool of silence.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이게 오히려 더 자극 스티뮬러스가 된다고 하잖아. 그 같은 무리들한테.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걔네들이 생존 전략이죠. 어떻게 포식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잠깐 교무실 갔다가 발소리가 떠들고 있다가 갑자기 발소리가 나면 갑자기 일수간 조용해지면서 그런 느낌인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지? 재간이 지금 괜찮니? 졸리냐? 괜찮아? 그 다음 야 민성우 박 너무 좋아해. 아. 민요죠. 민요인데 포크송이라고 하잖아. 포크 뮤직이죠. 포크 뮤직. 민속 음악이라는 게 민속의 정체성. 어떠한 캐릭터냐? 내셔널. 원래 내셔널 하면 솔직히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이 국가의잖아. 근데 민족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더라고. 고3 때부터도. 민족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라는 거죠.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냥 솔직히 순서별 문장서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7번 문장이 주제 제목 요지로 나오던데. 얘도 별표 하나 치다. 얘 나올 것 같아. 얘. 이거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한 줄 정리부터 할까? 학생들은 책 속에 있는 정보를 복사하기로 복사한 것뿐인데 마치 뭔가를 성취한 것처럼 착각한다. 이거 딱 너네잖아. 뭔지 알지? 프린트 한번 그냥 쭉 예쁘게 썼을 뿐인데 외운 거 하나도 없는데 뭔가 되게 한 것처럼 뿌듯해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착각, 미스, 컨셉션. 이게 주제 제목 요지에서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있거든. 얘도 되게 질문 괜찮아. 어? 5번 문장 뭐예요? 5번 문장?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곤 했다. 크고 두꺼운 책에 있고는 했던 것. 원마인드에 대해서. 얘도 9번 문장 주관식으로 뽑아놨네 내가. 이 질문도 별표 하나. 괜찮아 이 질문. 뼈 때리는 질문이라 주제 제목 요즘 문제로 선생님들이 내지 않을까요? 학생 나오면은 많이 출제하시더라고. 학생, 부모 약간 이런 거. 그 다음에 6강 1번 보면 경제적 성공에 있어서 뭐를 발휘하는 게 매우 중요하냐. 그래서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어우 맨날 나와 창의성은. 근데 거의 대부분이 7번 문장에 따르면은 4명 중에 몇 명만이 창의성 발휘하면서 살고 있냐. 1명, 4분의 1만이. 이런 거 그거 일치불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선택지에. 선택지가 영어로 나오면 깜짝대지 말고 구조 파악하면서 제대로 해석해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것도 언락킹이라는 문장 보이죠?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너무 좋지 않아? 주관식 나온 게 딱 주관식의 그 답지에 있을 것 같지 않아? 이 문장이? 딱 시험 끝나고? 그쵸? 미친다고. 나오는 데서 나오니까 항상. 그다. 얘는 구조만 조심하면 돼. 구조만. 구조만 조심하면 되는데 구조주의라고 별표까지 쳐놨죠. 구조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고 선생님들이 진짜 문제 내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 이거 딱 2, 3, 4에 A, B, C 낸다 쓴 다음에 순서배열 그냥 문제 내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출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 같으면 안 내죠.
우리는 다양한 매체로부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한다는 건데 그 매체라는 게 1번 문장에 따르면 누구야? 부모님이죠. 1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Beginning with the stories our parents tell us 라고 나오잖아. 보이죠? 부모님이 일단 시작하고 초반부터 이래라 저래라.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는 부모님이었다가 겉뒤로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다른 그쵸 기관들 including 뭐를 포함한 상업적 이해 단체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엽기떡볶이 그런 돈 벌어야 되는 애들 광고잖아 너네 인스타 피드백에 페이스북이나 4번 문장에서는 교육 시스템 니네 학교에서 학원에서 뭐라 뭐라 하잖아 이래라 저래라 내러티브가 스토리랑 동의어죠 결국엔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 다음 3번 어우 얘도 별표 하나다 얘도 출제되면 그 얘도 주관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데 내가 그 더 찬시스를 대시라는 표현 위에 정리해줬잖아 그치? 1번 문장이 두 번째 줄 그거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고 4번 문장 주제문으로 뽑은 게 주관식으로 출제될 확률이 높고 함축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출제될 것 같기도 하거든 그러면 11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achieve the same result가 문맥상 무슨 표현인지 선택지에서 영어로 고를 수 있겠죠? 그 정도만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팔 때 얘 명령문이죠? 뭐 하라는 거야? 사용해라 뭐를 사용하라는 거야? radical 왜? sales를 maximize 하기 위해서 되냐? 최소화하다는 뭐야? 미니마이즈죠? 4번 무엇의 기억을 회상할 때 우리는 얘도 내용이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일을 과거의 기억을 회상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쵸? 현재 가진 믿음과 느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게 포인트다 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구강 어머 별표 별표 어우 젠장 없네 질문이 큰일이다. 얘도 뭔가 많네요. 단어를 좀 조심해야겠는데 얘는? 1번, 2번 문장이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이나 9번 문장이 두 번째 줄에 permanent. 그 정도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다. 어, 얘 괜찮다. 5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displayed? 얘 분사 구문이 보통 ing인데 얘는 문맥상 displayed pp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얘도 한 줄 정리한 거 보면 모든 것을 뭐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인터넷이 보존 preserving하는 특징을 가진 인터넷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사회적 문제죠 1번 압도적인 그렇죠 overwhelming 큰 목표보다는 소화 가능한 다이제스터블이죠 다이제스터블 다이제스트의 다이제스터블 T-I-B-L-E 되냐? 에이블인데 이렇게 바뀌었나 본데? 맞죠? 맞네 2번 문장에 more digestible and manageable 작은 목표로 쪼개서 긍정적인 효과를 누려라 그쵸? 깝죽대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죠 뭔가 나 빼먹지 않았냐? 제대로 하고 있냐? 얘도 별표 얘는 무조건 나와 정말 얘 지문이 너무 좋거든? 얘도 아까랑 표현 똑같은 거 보여? Effect A on B로 얘 그럼 해석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Dramatic play 하면 뜻이 뭐냐?
연극의 긍정적인 영향력이죠. 근데 누구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아이들에게. 그 연극, 그 무대 위에서는 뭐다 해볼 수 있잖아. 뭐를 할지 아이디어 짤 때는 어떠한 사고를 요구하냐? 발산적 사고, 다이버전트. 그쵸?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으로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거. 근데 뭐를 할지 선택한 다음에는 어떠한 사고가 필요해? 그쵸? 6번 문장에 나오는 컨버전트, 수렴하는 사고. 뭔가 집중하는 거잖아, 이거는. 그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 되냐? 이것도 컨버전트랑 다이버전트가 이렇게 헉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 문맥상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것도 4번 문장에 별표 하나 쳤지 내가. 이거 무조건 나와 이 질문.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출제될 수 있겠냐. 3번 문장이 디스에 내가 3번 영광펜 쳤으니까 문장 삽입. 무슨 말인지 되지? 4번 문장에 구조 유의하라고 했으니까 깁스가 주절의 동사잖아. 얘를 기빙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절의 동사가 없어져 버리잖아. 무슨 말인지 하고 있니? 혹은 기부에 S를 빼버리는 거지. 동명사조인지 모르게 하면서. 지금 따라오고 있냐, 지금? 그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얘 무조건 나와, 얘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얘도 일치불일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거든? 예를 들어, 3번 문장에 레더리라는 표현이 보여, 레더? 이 레더리라는 표현이 문장 삽입으로 되게 자주 출제되는 요즘 그런 표현이다. 그렇다기보다는, 되냐? 이 레더리 함축하는 거 내가 써줬냐? 그러면 이거 조심해가지고. 혹은 그, 일치불일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고대 로마의 남자애들은 아버지의 재량에 의해서 성인이 됐잖아. 정해진 시기가 아니라. 디스, 크레션. 어우, 어려워, 단어. 그쵸, 여기도 똑같이 쓰면 되냐? 된다. 재량권이나 신중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디스크레션.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잊기 위해서. 얘는 그 1번 문장에 도치되는 것만 조심하면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연결은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7번이랑 8번에 보이지? However, for example, does. 이거 심지어는 어떻게 출제될 수도 있냐면, 아니다, 그렇게는 출제 안 되겠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 however 연결어를 문장의 맨 앞으로 끌고 온다, 선생님이 질문을 수정해서. 중간에 안 넣고. 뭔 말인지 이해 되지?